반갑습니다. 차량기술사 김창복입니다. 오늘은 그 렉스턴을 체인 소리가 하도 많이 나서 제 이제 열어서 이제 체인을 갈려는 도중에 우리 감독님이 이걸 한번 찍어 올리자. 그래서 본인의 하는 작업하는 도중에 지금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참고하시라고 지금 한번 찍어 보는데 체인을 우리가 그 렉슨 차량 같은 것은 교환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체인 가이드랄지 이런 게 아주 상태는 양호한데 체인만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사례들이 종종 많이 발생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안전하게 교환하는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체인 한번 보세요. 예, 이게 체인이거든요. 타이밍 체인인데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기 가이드를 보면 가이드는 깨끗해요. 예,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보니까 체인 가이드는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아마 이 체인이 많이 늘어나서 이것을 한번 교환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작업 하나. 자, 타이밍을 맞춰 봅시다. 지금 여러분, 이 다우엘 핀 보이시죠? 다우엘 핀이 지금 상사점으로 와야 되거든요. 최상인 부위에. 예, 돌려서 맞출게요. 자, 다우엘 핀이 지금 1번 압축 상사점으로 거짐 다가오고 있거든요. 아, 우리가 야밤에 그 시간이 없어서기 때문에 제가 조명을 한번 비치고 여기 보시면 상사점을 표시하는 지금 이제 페인트 마킹이 보이시죠? 예, 여기 딱 맞추시면 우게 다우엘 핀이 위 방향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 부분에 이쪽 비치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1번 압축 상사점을 표시하는 여기 일자 홈이 있습니다. 이 홈하고 이 홈이 맞아 떨어져 있어야 돼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점을 한 군데, 두 군데, 예, 비춰봐요. 세 군데를 정확하게 맞춰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 맞춰 놓으시고 이와 같은 공구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이런 공구를 아주 간단합니다. 17mm 너트에다가 그냥 이런 봉이랄지 또는 볼트를 이렇게 용접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용접하는 방법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걸 어떤 용도로 쓰는가 한번 보셔요. 자, 이게 12mm 볼트 이거 하나 준비하고 17mm 너트 하나 준비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끝을 임으로 그냥 휘었습니다. 자, 휘어가지고 이쪽으로 오세요. 자, 휘어진 부위를 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끼시고 너트를 여기 지금 저 밸브 커버 볼트 자리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놓고 자, 보이시죠? 놓고 마킹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마킹을 해주세요. 그리고요, 아이스프라이로 슬며시 놈을 잡아서 물려보세요. 슬며시 아이스프라이가 안 좋아가지고. 자, 이렇게 물려서 용접으로 자, 이런 식으로 용접을 해서 만듭니다. 지금 이미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만들어 놓은 걸 한번 이제 장착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밸브 커버 볼트에다 볼트를 이렇게 조입니다. 이걸 여기다가 고정하는 이유는
체인이 넘어가지 말라고, 넘어가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공구를 만들어서 붙여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쪽에도, 이쪽 부위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체인과 스프링 사이를 틈이 없게끔 이렇게 조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체인을 분리를 했더라도 체인이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넘어갈 일이 없어요. 예. 이렇게 완벽하게 고정을 해주고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고정을 잘 보십시오. 체인이 만약에 사냥 돌아가서 실수를 해서 넘더라도 체인이 역시 벗겨지지 않겠죠. 예. 바로 이와 같은 공구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죠. 12mm 볼트에다가 너트 하나 붙여서 이렇게 잠가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안전합니다. 스트로프를 이렇게 해서 짜는 거. 과장이 기니까. 우리가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품 포장할 때 쓰는 거 있죠? 이것을 이렇게 홈을 내서 이렇게 씌우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 병원에 가면 환자 수술할 때 보면은 그 이렇게 뭐 보자기 같은 걸로 이렇게 덮잖아요. 예, 자동차도 예, 색깔로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덮어준 것이 좋습니다. 예. 자, 한번 그 체인을 그럼 분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인을 분리를 했습니다. 자, 공구를 만들어 놓은 이유를 아시겠죠? 예,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분리를 했어도 예, 잘 보세요. 체인이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공구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예. 자, 여기다 이제 체인을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그 하나씩 돌려 볼게요. 체인을 미리 분리를 했었습니다. 자, 했고 여기다 이제 연결을 해야죠. 자, 연결을 하고 여기는 굳이 핀을 안 껴도 됩니다. 안 껴도 되고 자, 이제 체인을 연결을 이렇게 했습니다. 철사는 대략 이 정도 두께로 이렇게 그냥 D자로 휘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만 하시면 되고요. 자, 체인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요. 천천히.
자, 체인이 다 빠져나왔어요. 자, 여러분 보다시피 다 빠져나왔죠?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연결된 부위를 다시 이제 뺄 겁니다. 이게 현 체인이에요. 아, 체인 길다. 그래도 나보다 조금 짧네. 예. 자, 체인을 이제 새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턱 눈이 어두워서 이 야발 이걸 체인을 교체를 했습니다. 체인 교체하고 타이밍이 이제 정확하게 맞는가 또 확인사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저희가 그 마련한 공구의 위력 여, 비춰보세요. 이 공구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타이밍이 정확하게 넘어가질 않았는지 우리 또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한번 타이밍을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 이 부분 아까 하얀 점하고 이렇게 OT 마크 보이시죠? 예, 이 부분 자 맞아 떨어졌죠? 요거 보여요? 또 요거 한 군데 보이시죠? 1차 마킹. 예. 자, 타이밍 체인을 교체를 했는데 에, 우리가 그 정비사들이 실수가 일어나는 부위가 이게 간혹가다가 넘습니다. 타이밍을 이렇게 돌리는 과정에서 딱깎으라고 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공구를 만들라는 거죠. 이 공구를. 예. 이와 같은 공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타이밍이 넘지 않게끔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공구의 위력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에, 핀에다가 그냥 17mm 너트나 붙여놓은 거 이거 하나 하고요. 또 이쪽 보세요. 자, 이거 하나. 여러분들이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틈이 생겨요. 틈이 이렇게 틈이 생기게 되니까 체인이 이렇게 넘어 버립니다. 아무리 꽉 잡아도 에, 캠축이 빨리 돌았다 늦게 돌았다 또는 반대로 돌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캠 때문에 캠 노브가 울퉁불퉁 하잖아요. 상사점에 다가올수록 또 배기행정시나 흑기행정시에 캠축이 앞으로 빨리 돌을 진각이 될 수도 있고 지각으로 반대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체인이 넘어 버릴 수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이 틈을 메꿔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틈과 이 틈 사이에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스프로킷 기어하고 체인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실수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 놓고 작업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에, 이와 같은 작업하는 과정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사실은 그 렉스턴의 DOHC 같은 경우 체인을 교체를 하려면 굉장히 프론트 케이스 탈착, 뭐, 그, 밑에 오일팬 탈착,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견적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소비자들 주머니 사정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이 간단하게, 간단한 건 아니지만, 이런 그 공구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여러분은 실수도 줄일 수 있고, 또 고객들의 주머니 사정도 예, 상당히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에, 그리고 또, 뭡니까? 이러면 뭐 돈을 많이 못 벌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렇게 해서 고객을 즐겁게 해주면 저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그 또 이 렉스턴 차량이 동남아 쪽으로 수출을 많이 가니까 체인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이렇게 체인이 곧 넘어갈 정도로 훌렁훌렁하게 늘어나 버리면 이와 같은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쯤 적용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